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바네즈와 야마하는 오랜 기간 누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 퀄리티의 세미 할로 바디 타입의 기타를 제작합니다. 아름다운 외관과 깊이 있는 사운드, 두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완벽하게 녹여 제작되는 이 모든 기타들의 완성도는 전 세계의 정상급 뮤지션들이 선택하는 이유와 가치를 증명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진정한 세미 할로 맛집인 아이바네즈와 야마하에서 제작되는 세미 할로 바디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의 모델입니다. 외관이 굉장히 닮은 듯 네. 또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총 씨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아이바네즈의 JSM100,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야마하의 SA2200 네. 모델입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갈게요. 네. 아우 좋습니다. 가볼게요. 다음은 야마하의 SA2200. 네, 가볼게요.
오늘로 좀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 둘 다 지금 어쨌든 브랜드의 국가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일본 음악에서 정말 많이 발달된 두 장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락이겠죠. 네. 당연히 락 음악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락 기타의 이 그 종류도 굉장히 많고 워낙에 다양한 락 장르가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락 장르에 있어서는 뭐 정말 이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을 만큼 그 락 기타 브랜드들이 많고 정말 좋은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블루스 기타리스트라든가 일본 블루스 음반 같은 건 좀 잘 생각이 나지 그쵸? 않죠. 근데 반면에 또 많이 떠오르는 장르가 있습니다. 일본 하면 뭡니까? 또 퓨전 재즈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카시오페아, 티스케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건 저의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 이 락 쪽에 관련된 기타도 잘 만들지만 반대로 이 할로바드, 이 뭐 스무스 재즈 아니면 이 퓨전 재즈에 관련된 기타들도 굉장히 잘 만드는 게 또 일본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지금 이 기타 두 개가 그 결과물인 것 같고요. 네. 정말 할로바디 잘 만드는 두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거는 둘 다 매력이 너무 다르고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 오늘 지금 알바네즈 같은 경우는 지금 줄이 게이지가 1이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같은 게이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 JS가 좀 굵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존 스코필드 이 모델 자체가.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거를 약간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평소 그 존 스코필드 시그니처보다는 좀 베이스가 좀 많이 들렸을 거예요. 줄이 워낙 지금 굵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미 할로우가 가지고 있는 이 매력들이 이 두 기타에 굉장히 잘 녹아있고 아 확실히 이쪽 장르를 잘하기 때문에 잘하니까 이런 기타들도 잘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저는 듣는 내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연주자의 뉘앙스를 정말 잘 살려주는 기타들이다.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 제가 느꼈냐면 만약에 이 두 모델을 저 같은 기타리스트가 개인을 좀 주고 연주를 했을 때는 크게 이 사운드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은총 씨 같이 이렇게 뉘앙스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연주하는 연주자가 연주를 했더니 확실히 두 기타의 모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고 약간 존 스코필드의 JSM 100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더 꽁냥꽁냥하면서 약간 좀 더 사운드에서 이렇게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연륜이 느껴지는 느낌이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익히들어 알고 있는 세미 할로우의 매력을 정말 잘 보여주는 모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모델 다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멋진 맞습니다. 외관과 깊은 사운드를 갖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매력이 다르고요. 그리고 ES-335 같은 경우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주자들이 접근을 하는 모델들이라면 이 두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좀 이제 어떤 특화 장르에 조금 약간 좀 색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있어요. 색이 있어요. 그 335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야생적인 면도 있고 사실은 이 두 모델은 야생성은 없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날것 그대로의 느낌. 이 영국 락커, 미국 락커 어쨌든 가리지 않고 335를 사랑하고 335든 335든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서 재즈까지 뭐 블루스까지 가는데 이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딱 그 맞아요. 포지션이 있다. 예, 포지션을 좀 정해놓은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점을 보이는 기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어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